영화적인 소재가 너무 좋았어요.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도 유발이 됐었고,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벌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벌어질 거라는 걸 가정하고 상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. 강의안이라는 역할이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유체이탈했을 때 그 부분들을 촬영할 때가 백미였던 것 같아요. 매번 두 번씩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하고 어떤 배우가 또 그 연기를 하고. 얼굴이 다른데 감정이 다 똑같아요. 또 바뀌었어. 강의안의 액션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. 본능적으로 있는 액션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?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. 유기성 배우님은 너무 대단하신 게 대역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몇 번이나 괜찮다, 내가 하겠다, 하겠다, 하겠다 의지가 대단하셨고 그 장면을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. 괜찮아? 네, 괜찮아요. 영원 배우님이 또 MMA 위주의 액션을 좀 많이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용암 같고 불 같은 폭발력이 있는 에너지가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리얼한 액션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. 접기까지 시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 번 롱테이크로 많이 갔었는데 몸을 안 살리는 데다 또 몸을 잘 쓰시더라고요. 실제 공간에서 다 찍어야 했기 때문에 막상 가보시면 정말 좁은 골목이었는데 그런 공간에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. 다 인물들이 한데 모여서 액션이 펼쳐지는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은 가장 기대가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롱테이크 액션이 많았기 때문에 한 앵글에 배우의 감정과 동작이 같이 들어있는 액션을 많이 구사해서 그 속도에 집착하는 액션보다는 액션이 벌어지고 있는 그 공간에 들어차 있는 에너지가 보이게 하자는 게 기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.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? 진짜 유체이탈을 할 뻔했습니다. 정말. 조심해요, 조심해요. 조심해요.